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상식은 2022년 8월 18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진행된 애니무별 제1회 바다익선 공모전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하신 분들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수상자 선생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쪽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애니능률과 함께 심사를 진행해주신 한국영어교육학회, 한국중국어교육학회, 한국일어교육학회 회장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황정배 교수님, 김석현 교수님, 장근수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후원기관인 티처몰에서 에듀커머스 부분 이창훈 대표님, 상품기획팀 김수민 팀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능률 출판사업본부 한유형 본부장님과 연구개발본부 김진홍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으며 총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간에 약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있고요. 1부에서는 시상식을 진행하고 2부에서는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세 팀의 자료 소개와 단체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모전 진행을 수락해주시고 큰 응원을 해주신 애니능률 교육출판사업본부 한유형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애니능률의 출판 사업 맡고 있는 한유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저희 되게 뜻깊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 1회입니다. 1회 첫 번째 그 바다익선 문화 수업 자료 공모 전에 수상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그 선생님들 또 시간을 또 내주셔가지고 심사를 또 해주신 우리 그 한국 영어교육학회 1호 일본어 중국어 또 대표 회장 교수님들 또 많이 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좀 전에 또 소개해드린 테크비 교육 후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취재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 다니시는 분들은 주말에 쉬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이 시대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변화하고 있죠. 일단 우리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너무 변화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보다도 더 디지털, 온라인 이런 공간에서 많이 활동을 더 하고 있고 많이 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술이 너무 더 발전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일선에서 또 저희가 이제 수업 이제 하시고 선생님들 계시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 환경이나 교육의 방식도 이제 전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또 변화해야 지어야 되고 그래서 용어받기도 하고 또 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앞으로 좀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런 그 융합된 수업 방식 또 되게 다변화되고 다양한 이런 수업 모델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되게 상호작용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지인분께서 이제 학교 관련된 분이신데 이제 교수님이세요. 제 지인분도 그 학생들이 나중에 그 강의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고 이제 교수님께 어떻게 전달하시느냐 이게 중요한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대요. 재미. 네. 재미가 없으면 좋은 평가를 못 받으신다고 그러세요. 맞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은 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렇게 콘서트를 가거나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가는 사람들은 관심도 많고 이미 그 어떤 공간에 흥미와 기대가 많은데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이 공부를 엄청 기대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이게 이 공부라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돼? 이걸 막 다 알고 와서 선생님이 말씀 하나 나한테 막
기저질고 이제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많이 변화가 되겠지만 주입식이나 강의식 이런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의 어떤 그 배움을 알고 수업의 어떤 결과물을 또 찾아내고 또 선생님은 또 필수를 레이터에 활동을 하시면서 아이들과 또 작용하고 또 이러면서 수업의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2022년 교육 개정 방향이 사실 저희가 아,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 다 공감하는 그런 방향이 맞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삶에 연계된 그런 역량을 강화해주는 교육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공급형이 아닌 개별 학생의 맞춤형의 어떤 교육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AI, 디지털, 에듀테크 기반의 이런 학습 환경이 이제 가장 큰 주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술의 변화는 뭐 아이들이 또 그렇게 산업이나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맞춤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뭐 같은 공간에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로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게 뭐 이제 결과를 주는 것보다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끼리 같이 이제 사무장하면서 문제의 방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점점 아이들이 진짜 이 변화되는 세상에 주인공이 되고 주도적인 어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걸 이해되는데 정말 현실에서 이제 이것들을 담당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얼마나 부담이 크실까 그래서 되게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로 변화라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익숙해져 있는 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모 전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공모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물로 수상해 주시는 여러분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 걱정도 많지만 더 잘 가겠다 이런 좀 기대를 가지고 오늘 그 선생님 한편 존경스럽고 한편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더더욱 또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하시리라 제가 아이가 중고등학생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그 전에 시험 들어서 시험 못 치면요 죄송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떠나서 당당한 거예요. 수학 점수가 안 좋은데 아빠 공부 안 했어요. 아 수학 공부하시라고 하세요. 너무 당당하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거를 당당히 표현하는 건 좋은데 아니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까 하지만 제가 아는 교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육은 전문가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부모님이 하면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왜 부모님이 진로 상담을 다 하거든요. 교육은 모든 아이의 진로가 약간 전문가에게 맡기고 부모는 오로지 믿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라. 부모가 할 건 세 개밖에 없는데 자꾸 부모가 더 하려고 하니까. 더 하려고 하니까. 그게 참 쉽지 않긴 해요. 네, 그래서 옆집에 뭐 지인이 내가 이번에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술 먹다가 지인이 야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자 야 공부가 다니? 응, 친구야 아들네 뭐 잘하잖아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인한테는 근데 우리 애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달라져. 그렇게 많이 편치 않아요. 네, 그게 사실인지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 이런 교육 이런 수업 모델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신 이런 자료들이 저희가 뭐 이제 사교육에 저희가 사업이 있지만 선생님께서 주신 이런 자료들이 앞으로 많은 선생님과 공유되고 또 좋은 방향의 수업 모델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능유대에서 항상 고민하고 좋은 공교육 콘텐츠를 같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공모전이 끝이 아니고요. 저희님과 함께 저희도 이제 교사 연구회, 교사 자문단, 교사단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런 공교육의 콘텐츠의 방향들 그리고 기업에서는 어떤 걸 고민해야 되고 학생들도 어떤 걸 또 현장에서 하시는 어떤 내용들을 해주시면 더더욱 아이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교육의 바람을 하면서 오늘 인사 말씀을 이렇게 두서 없이지만 솔직히 부모의 마음도 받아들이고 선생님 마음도 좀 많이 좀 생각하는 마음에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월 상을 준비해 주신 테크벨 교육 에듀커머스 부분 이창훈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티처빌 연수와 그다음에 티처몰 샘동대를 운영하고 있는 테크빌 교육의 이창훈 대표입니다.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다다익성 같은 공모전이 우리나라에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의미 있는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지금 선생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그 테크빌 교육은 능률하고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능률에서 만든 아주 획기적인 융합 교구들 티처몰에서 전담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능률 교과서의 다양한 준비물들을 티처몰에 오시면 다 세팅 작업을 완료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다익선이라는 이런 의미 있는 공모전을 기획하고 함께하자라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하나의 망설임 없이 저희는 함께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할 수 있게 된 영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능률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공모전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축사를 한 5분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뭘 얘기할까 하다가 융합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집어넣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은 학생의 생각을 꺼집어내는 교육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자의 생각을 묻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교육 선진국들은 너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나의 생각을 꺼집어낼 수 있는 교육이 스타트가 융합교육, 융합적 사고력이 키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덤빈스터 플러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선생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식 총량 두 배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10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두 배로 늘어났다면 지금 현 시대는 그 지식이 두 배로 늘어나는 시간이 1년밖에 안 걸린다고요. 지식의 홍수 시대인 거죠.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두 배로 늘어나는 시간은 단 3일이라고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식을 암기하는 게 맞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손 안에 인터넷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 아이들은 지식을 주입식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수많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앞으로의 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그것을 단편적인 지식, 영어 시간에 영어만 가르치고 수학 시간에 수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융합적으로 생각해서 새로운 문제, 복잡 다양한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그런 수업을 설계하셨다. 그리고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지금 수상을 받으러 오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산업화 시대에는 저희가 I자형 인재라고 해요. 한우물을 깊게 판 사람이 인재였다. 그래서 한 과목을 죽을 때까지 파고 들면 장인이라는 칭호를 주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죠. 하지만 현재 시대에는 T자형 인재라고 해서 지식, 다양한 지식을 넓게 알고 있고 그 넓게 시작해서 더욱더 깊게 팔 수 있는 인재가 현재의 인재다. 그럼 미래 사회에서 최고의 인재는 어떤 인재일까? M자형 인재라고 해요. 즉 전공이 최소 4개 이상 가진 아이가 미래의 인재다. 즉 하나의 지식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단편적인 지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게끔 유도하시면 안 되고 최소 전공이 4가지 이상 가질 수 있는 미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목이 총동원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다익선 공모전이 지금 이랬지만 앞으로도 이제 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융합교육의 공모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능률, 그 다음에 여기 학회 교수님들, 그 다음에 교원 연수를 하고 있는 티처비, 그 다음에 교구를 판매하는 티처몰에 함께 저희 이 융합 교육들을 널리 전파하는 역할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기준은 학생 중심의 활동 수업으로 구성이 되었는가, 학생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자료인가, 교과 융합을 통한 미래 교육 형 수업을 만들었는가라는 기준으로 이제 심사를 했고요. 심사 기간은 아까 소개가 됐지만 애니 논율, 한국 영어 교육학회, 한국 중국어 교육학회, 한국 일어 교육학회 이렇게 네 곳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심사 점수를 취합을 했고 총점을 합쳐서 똑같이 나누기. 하루를 했어요. 그래서 점수 순서대로 이제 일을 한 거고요. 굉장히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했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교수 학습을 보는 거에 이제 무리가 없기 때문에 과목은 다르지만 모든 자료를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상을 두 개나 받았네? 하는 분도 생기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두 개나 받았지? 이러신 분들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주인공이 되신 선생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해주신 여기 학회 회장님들의 좀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심사를 맡아주셨던 외부세 교육기관 대표장님의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영어교육학회 황종배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학회장인데 저희 부회장님들,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심사를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이라서 좀 아까 미래교육을 볼 수 있는 분들한테 맡겼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학생들 또는 교사 또 학부모 대상 설문을 예전에 뭐 서울시 공교육 강화 설문을 한 두 번, 세 번째 했었는데 그때마다 공통적인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영어 수업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높은 퍼센트가 80% 정도의 학생들이 영어 수업이 재미가 없다. 다른 이유 많죠. 뭐 교과서도 있고 무슨 교수 학습도 많은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영어 수업이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영어 수업을 안 듣는다고 학생들이 벌써 한 10수년째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귀를 많이 기울여 달라고 제가 맨날 교육과정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이번 교육과정 아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다들 아시지만 테크놀로지, 뭐 디지털, AI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융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간 융합, 주제간 융합. 그래서 이번 심사 제가 우리 부회장님들 또 이사님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융합을 정말로 그동안에 우리가 그 책에서만 생각했던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만 생각했던 융합이 정말 이 수업 자료에 잘 녹아들어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이 실생활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실생활에서 적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생생한 수업 자료를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심사평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 저도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딱 훑어봤는데 네 이제 오늘 1회지만 앞으로 계속 해주시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융합을 위한 이 언어 교육,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어디 언어 교육이 어떤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충분한 그런 모습을 아니면 가능성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학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재미있는 수업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수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중국어교육학회 김서경 회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홍종표 회장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학회 부회장으로 있었고 심사는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심사를 하지 못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제가 신임 회장을 맡게 돼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심사를 직접 하셨던 저희 회장님과 소통을 충분히 했었고 그리고 또 저도 수상작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뭐 마치 동호반복 같습니다만 이 대회 취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출품작들이 굉장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어떤 시대의 상황에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가 그 뭐 OECD에서 나온 그 학습의 본질이라는 책에 보면 이창훈 대표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습은 학습자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게 그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학습자에게 입력하는 과정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다양하게 학생들의 활동을 끌어내고 있다 라고 하는 점도 제가 느낀 두 번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시대 상황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측면과 관련해서 또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기후 위기라든지 뭐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디지털화 혹은 AI 같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잘 토하고 있다라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에듀테크 측면에서 다양한 여러 그 디지털 도구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저희 이 대회가 진행되는 아마 도중이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아주 핫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을 했죠. 챗GPT라고 하는 건데 대화를 한 번씩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해보지는 못했고 남들이 해보고 재밌다고 한 그 캡처를 좀 많이 했고요. 제가 해보면서는 이제 전공이 전공인지라 번역 같은 걸 좀 시켜봤습니다. 시켜보고 첫 번째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다시 얘기해주고 이렇게 좀 반복을 하다 보면 놀라웠던 것은 이게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놀라웠던 것은 제가 그 제시해준 문장에 없는 말을 저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운동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이해랄까 이런 것들을 약간씩 끼워 넣어서 이렇게 붙여나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번역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외국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마치 하나의 어떤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챗GPT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대학 교육에서도 이미 지금 굉장히 큰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선생님들의 출품작에서는 그런 대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상작들이 좀 더 널리 알려져서 이런 방식의 그 교육에 대한 접근이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대회가 계속 지속돼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일어교육학회 장경수 회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일어교육학회 회장 장경수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해왔는데 앞에서 두 분이 원고를 읽지 않으셔가지고 저도 안 보고 그런데 잘 듣지 어쩔 수 없습니다. 먼저 참가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수상하신 선생님들 축하드립니다.
앞에 두 분 교수님과 다르게 저는 그 심사에 직접 참여를 해서 56개 작품 아주 꼼꼼하게는 못 봤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전체적인 소감은 이 중국어, 일본어 수상자가 조금 적었다.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거의 영어권 선생님들이 상을 많이 가져가셨고 그만큼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중국어, 일본어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께 들었습니다. 사회가 앞에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융합의 사회, 소위 이제 컨버전스라는 게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도 디지털 융합을 중심으로 융합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융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실제 학생들하고 어떻게 수업 현장에서 같이 소통을 하고 학생들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게 중등 교육의 현장의 문제만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에서도 영어를 비롯해서 많은 교과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학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중등 교육 그리고 고등 교육의 어떤 연결성 그리고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언어라는 게 예전에는 언어가 목표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고 네이티브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런데 10년을 배워도 20년을 배워도 잘 못하는 게 또 언어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일본어를 뭐 20년, 30년간 했지만 굉장히 힘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목표이 언어를 목표로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언어를 수단으로 공부할 것인가 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융합의 사례를 언어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공모전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융합 같은 것들도 있지만 사회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이 또 새로운 문제로 되기도 하고 혹은 SDGs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 같은 것들이 새롭게 부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언어를 학습하고 공부하고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라는 것들을 공모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공부를 했고 많은 자극을 받았고 대학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 문제 해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제가 대만에 이번 5월 달에 가는데 꼭 이 주제를 대만 여러 선생님들한테 꼭 소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중등교육에서 융합의 사례들을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다른 나라들하고 상호교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참가해 주신 선생님, 수상자 선생님 축하와 함께 감사 말씀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판 마케팅팀 박혜선 팀장님께서 대리 수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시상형의 테크벨 교육 제도 커머스 이태원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박혜선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티처몰상 수상자 30팀은 화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티처몰 수상자에게는 교구를 구입할 수 있는 티처몰 사이트 포인트 3만 점을 개별 수여합니다. 저기에 진열된 애니 음료를 다양한 소교구도 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입상 수상자 10팀은 화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오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시상을 하는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시상은 한국중국어교육학회 김석영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려상 수상팀에는 상금 30만원과 상장과 상패를 수여합니다. 장려상 수상자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제시된 상황 순서대로 시상을 할 거라서 그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실까봐 저희가 이제 심사해 주신 그 내용을 한 분씩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선생님께서 제출해 주신 기후행동 프로젝트 융합 수업은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문제 해결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다. 다양한 학생 활동과 상세한 활동 방법 가이드가 인상적이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김윤희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려상 죽전중학교 김윤희 귀하는 애니동률이 주최 주관한 제1회 다다익선 융합수업자료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패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애니동률 대표이사 주린홍 기념사진을 위해 상장 건네실 때 방심 없이도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나서서 계시고요. 자, 다음으로 충북고등학교 이애연 서원고등학교 김승호 선생님 시상자 가까이로 걸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같이 나와주시면 될까요? 이애연 김승호 선생님께서 제출해주신 Save the Ugliness는 패츠크처 활동이 융합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며 영어과 수업을 확장할 시 유용한 수업이다. 음식 소비 문화와 문화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장려상 충북고등학교 이애연 서원고등학교 김승호 이하 내용은 앞선 것과 동일합니다. 역시 카메라를 봐주시고 잠시 2초만 더 봐주세요. 김승호 선생님은 한번 멈춰서 카메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태와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다음 수상자는
인천 남중학교 김희슬 박은순 선생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팀으로 제출을 하셨는데요. 선생님들의 작품은 신세계 잔디 프로젝트, 신한로 작물로 세계화 메뉴를 만들어 금식 찬반을 줄이는 디자인이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는 다양한 스타일의 수업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신한로 개척 작물 학습이라는 주제와 추링글스 제작본이 흥미롭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장려상, 인천 남중학교 김이슬. 이하 내용은 앞선 것과 동일합니다.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장려상, 인천 남중학교 박은수. 이하 내용은 앞선 것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태와 꽃다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수상자는 서대전고등학교 김다다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환경보호 프로젝트 비언 에코듀오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자료는 환경 문제라는 다소 속상할 수도 있는 소재를 다양한 활동, 특히 플로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구상하였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장려상, 서대전 고등학교 김다아. 이하 내용은 앞선 것과 동일합니다.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상태와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한 팀이 더 있는데요. 영덕준 권이선 선생님께서 인공지능으로 가나 애니메이션 만들기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문제 해결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다. 다양한 학생 활동과 상세한 활동 방법 가이드가 인상적이다. 만화 시장이 활발한 일본 문화를 이해하기에 유용한 주제이며 다양한 사이트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부상을 저희가 별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도와주신 김성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먼저 다 들어가셨네요. 저희 소감 발표를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고요. 팀별로 한 분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 나는 여기 자리에서 꼭 얘기를 하고 가야겠다 하신 분은 네, 같이 나와주세요. 아, 어차피 팀별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주세요. 또 나와?
받았을 때 주변에 되게 자랑했는데 그랬더니 아, 부부가 함께 받는 상이라 더 의미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자꾸 해주셔서 그렇더라고요. 네. 앞으로 같이 융합 수업 중에서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연애할 때는 같이 같은 학교 내에서 융합 수업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같은 공간들이 나오면서 학교 간 융합 수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서 다시 또 비상을 준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출품해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박은수 김희승입니다. 저는 12월 달에 2호 대통령 소속 육세성장위원, 탄소중립 육세성장위원회 대회에 나갔었는데 거기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변형하는데 거기서는 잔소리라고 해서 탄소중립 잔발 줄이는 일사천리 한 걸음에서 잔소리 프로젝트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국가에 좀 맞게 다시 변형했는데 장려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나 학교나 사람들이 지금 문제인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디가나 중요한 토픽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사회 문제와 연결되는 수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섬해정 고등학교에서 온 교사 김바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딱 왔는데 너무 멋지게 시상식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저는 이제 환경을 소재로 해가지고 수업을 준비했었는데 제 수업뿐만 아니라 너무 멋진 수업들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또 현장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장려상 특별히 기념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남는 게 사진이니까요. 친한 척 한번 해주세요. 어디 저기 앞에 연두색 옷이든 보여드립니다. 포즈 다양하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면 돼요. 조사하고 발표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평을 받으셨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우수상 천안 쌍용중학교 장수진. 기아는 애니능률이 주최 주관한 제1회 바다익선 융합수업자료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할 기회 이 상장과 상패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애니능률 대표이사 준민봉. 역시 기념 촬영회에 잠깐 봐주시고요. 상태와 효과발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상자는
청담중학교 조은호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사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hy should we save the electricity? 전기에너지 생산의 진실이라는 자료를 제출해주셨고요. 이 자료는 전기 생산과 국가별 차이를 다양한 활동으로 녹여내서 명확화와 적절하게 융합하였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여 난이도가 있는 수업이나 학생의 수준차를 고려하여 세 가지 종류의 학습지를 제공하고 나아가 협동학습으로 발전시키는 교수 설계가 인상적이다. 모든 학생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들께는 수상품을 별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상자는 한강여자중학교 김성은 선생님이십니다. 빛 공해 줄이기 챌린지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요. 이 자료는 빛 공해 줄이기라는 주제를 영어, 과학 과목과 유의미하게 결합한 흥미로운 수업이다. 다양한 수업 방식을 적용하여 문제 해결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라는 평을 받으셨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부수상 한광여자중학교 김성은. 이하 내용은 앞서 것과 동일합니다. 수상 소감을 간단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잘 들리는 것 같아서 그냥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쓰니까 저는 천안 쌍용중학교의 장수진이고요. 영어과이고요. 여기 쓰니까 굉장히 떨려서 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게 지금 불가하는데 저는 Save the Earth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지구 환경 문제에 실질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했고요. 2021년부터 2022년 2년 동안 한 프로젝트 내용이고 역시 네, 떨려서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태훈 대표님이신가? 김창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잘 맞았고요. 저 수업할 때 나의 생각, 주입식보다는 아이들 생각의 느낌이 되게 궁금하고 그렇게 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이지만 영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아이들이 생각을 끌어낼 수 있다면 국어도 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회 교육에 그러니까 사회 그게 환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주는 것도 되게 유익하다고 해서 아이들이지만 자기 스스로 이 지구에 좀 개척할 수도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주체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영어 그 다음에 과학 정보, 음악, 미술. 왜냐면 전 책을 쓰고 그냥 영화까지 만들고 했지만 워낙 주제가 조금 어려운 주제여가지고 그 영화 했던 선생님들이 그걸 하려면 프로가 좀 되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직 아마추기 때문에 그걸 구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꿈은 영화까지 만들어 보는 게 이제 꿈이고요. 네, 대략 이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는 빛 공해를 줄이기
최우수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우수상 대표 시상은 한국유럽교육학회 장경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우수상 수상팀에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과 상패를 수여합니다. 수상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운양고등학교 김수민 선생님이십니다. 나동 트렌드 분석가 위드 빅데이터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요. 이 자료는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체계적인 수업 진행으로 주어진 활동을 모두 수행 가능하도록 섬세하게 설계되었다. 최종 성과물의 트렌드 리포터가 다양한 테마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들의 성과물을 꼭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한다. 빅데이터의 활용, 그래프의 설명 등은 응용성이 높고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하며 PPT 자료가 매우 깔끔하고 가독성이 우수한 것이 인상적이다. 그래머리나 패들렛 등의 툴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면밀하게 계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안을 마련하고 있다. 라는 평을 받으셨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최우수상, 문양고등학교 김수민. 기아는 애니능률이 주최 주관한 제1회 바다익선 융합수업자료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패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애니능률 대표이사 주민홍. 잠시 기념 촬영 한번 할까요? 받는 일을 다음으로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두 번째 팀은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최지은, 조중범, 박행장 선생님 팀입니다. 영어, 체육, 일본어 교과융합수업 온고지신 문화사절단 프로젝트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영어, 일본어 체육교과를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높일 수 있다. 외국어를 통해 우리 문화를 학습한 후 두 외국어 간의 학생 연계 및 체육활동으로 수업 및 학습활동을 확장한 점이 매우 돋보인다. 체육과 외국어의 융합이라는 점이 매우 참신하다. 교류 상대를 찾는 등 장애물이 존재하긴 하지만 해외 학교와 교류활동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좋은 수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최우수상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김수민. 기아는 애니능률이 주최 주관한 제1회 바다익선 융합수업자료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패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애니능률 대표이사 주민홍. 최우수상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조중범. 이하 내용은 앞선 것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최우수상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박행자. 이하 내용은 앞선 것과 동일합니다. 시상을 도와주신 장근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최우수상 수상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사로서의
정도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제가 인공지능융합교육대학원 다니면서 인공지능 관련 툴과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걸 영어 교육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영어 수업도 조금 더 미래 교육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한 결과 끝에 만들어낸 결과 수업이었습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최영욱 선생님이 함께 계십니다. 체육이 좀 확장성이 첨진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교과든 체육이 융합하기가 제일 쉬운 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석님 도움으로 제가 여기 참여했던 것이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레저 스포츠 관광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서 다음에도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중국어과가 신규 수석님이 이제 합격하신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 일본어도 전국에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경기도하고 충북하고 경남 세 분밖에 안 계셔서 수업에 대해서 평소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 전학공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젝트 팀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의 수업도 즐겁게 또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거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명성이 높고 좋은 학교, 생활 지도가 필요 없는 학교였는데, 작년에는 인원 미달로 정말 극과 극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보고 싶지 않아서 며칠간씩 점심 먹으러 학교를 온다든지 또는 출석을 체크하기 위해서 7교시에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에 오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융합 수업을 했는데, 정말 뜻깊은 한 해였고요. 또 무엇보다도 농림에서 이렇게 다다지선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걸 위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아무래도 전퇴를 할 것 같은데, 전퇴할 때 그분의 훈장 못지않아 그 훈장은 받고 싶지 않지만, 이 능률에서 정말 저에게는 너무 영예로운 상입니다. 제 수석 교사실에 이 상태를 놓고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석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윈트리 프로
프로젝트로 메타버스에서 세계여행하자 라는 자료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세계여행 관련한 영어 수업을 매우 체계적이고 상세한 교환으로 제시한 현장 조명성이 높은 수업 설계이다. 다양한 활동과 매체 활동을 통한 충분한 상호 대응이 인상적이며 여행 일정표 작성과 건축물 스케치라는 실용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학습에 대한 흥미 및 동기를 고취한 점이 돋보인다.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대상 인천정각중학교 김수민. 기아는 애니동률이 주최 주관한 제1회 죄송합니다. 기아는 애니동률이 주최 주관한 제1회 바다익설 융합 수업자료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상패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애니동률 대표이사 주민홍. 앞을 한번 봐주시고요. 진행하죠.